안녕하세요. 마리맘 하트로 인사드려요. 오늘은 제 영상에 무엇을 올렸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깍지벌레랑 한바탕 전쟁을 치렀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러면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맘입니다. 옥상정원 마리맘이에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요번에 화분을 한 20개는 망친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검정 이거 전박이 병과 깍지 등으로 인해서 진짜 엄청 많이 보냈어요. 약을 치다 안 돼서 이거는 어제 밤새 제가 펑펑 풀어서 대야에다가 밤새 담갔다 꺼낸 건데 그래도 뭔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이거를 약처 지금 화분을 홀라당 다 깨고 흙도 다 버리고 화분 자체도 흙을 지금 물 팔팔 끓인 걸로 소독하고 있거든요. 에휴, 이것뿐 아니라 바이솔까지 다 번져 가지고 아, 미치겠어요, 진짜. 아,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요. 지금 이거 바이솔들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면서 깍지가 있나 없나. 저는 한 번도 깍지 없이 키웠는데 올해 뭔 일이래요? 응? 뭔 일로 이렇게 깍지가 생겼대요? 올해 무슨 행가 이상한?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바짝 그냥 쳐서 새뿌리 내려서 키워보려고요. 이거 엄청 예뻤던 블루컬스인데 너무 속상해요. 진짜로. 아이고. 대책이 없네, 대책이. 아주 팔팔 끓은 물을 제가 아무리 씻었어도 믿을 수가 없어갖고 깍지한테 한번 띄워놓으니까 손방망이처럼 그 들러붙어서 안 떨어지잖아요. 아유, 진짜. 완전히 100도씨 정도 끓인 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지내도 생명이 있는 애들이라면 죽겠죠. 아까 뜨거운 열기로 소독해 놓은 화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햇빛 샤워를 하고 있어요. 에휴, 이렇게 많은 애들을 다 뽑아서 버렸답니다. 아, 이 전에도 했던 거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촬영을 못했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올해 처음 이렇게 깍지로 고생하네요. 저 깍지로 고생한 적 없는데. 깍지하고 저하고 무슨 원수가 졌나. 얘들아, 제발 내 옆에 붙지 말아다오. 알겠지?